저는 제주도를 여행으로 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빼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아마 제대로 된 여행 자체가 처음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을 대할 때 저도 모르는 저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행 전에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며 취향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아낸 것은 3월 초 제주도는 정말 말이 안 되게 쌉니다. 비행기부터 렌트카, 숙소, 기타 등등. 렌트카는 진짜 말이 안 되게 싼데요. 저는 이게 렌터카가 사기일까봐 걱정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싸더라고요. 저는 기분 좀 내려고 그나마 비싼 차를 빌렸는데요. 미니 컨버터블, 이거 3박 4일 12만원, 기름가 3만원에서 15만원에 해결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날은 따뜻해지고 화창해진 날씨 때문에 가성비는 물론이고 가심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것도 처음인데 제주도에는 그 게스트하우스 마다마다 개성있는 파티가 있으며 그 파티의 규모와 진행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이런 문화가 신세계처럼 느껴졌던 저는 그것을 찾아보느라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하루종일 리뷰와 블로그 등등을 찾아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행을 대하는 또 다른 특징인 취향이 엄청나게 까다롭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저는 보이는 이미지도 그렇고 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꽤 수더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데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게스트하우스를 고르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기준이 까다로우며 모순돼서인데요. 그 기준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파티 인원은 안 된다였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절대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나이대가 주로 20대더라고요. 34살인 제 나이가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소외될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린라이트 같은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싫었습니다. 그런 거는 인천에도 전주에도 서울에도 있는 거니까요. 제주도까지 와서 굳이 그태요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준 두 번째는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린라이트 같은 대규모 파티 위즈 게스트하우스는 안주도 딱 술집 안주처럼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까지 와서 냉동 탕수육에 튀긴 군만두, 짬뽕탕을 먹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뷰나 호스트의 인스타나 소개글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있어서 가격이 비교적 비싸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어차피 아침을 안 먹는 저는 점심만 밖에서 먹고 바로 숙소에서 저녁과 술을 해결하면 되니 음식의 맛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 너무 심한 안티알코올. 저는 술을 찔끔 먹는 게 싫습니다. 그럴 거면 안 먹고 말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소개글부터 치계에 대한 진절머리가 느껴지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몇 곳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소규모 파티야 맛과 개성이 돋보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게스트하우스라서 안타까웠습니다. 맥주 한 캔 이상 금지, 독주 소주 금지, 2차 금지 등 조금 빡빡해 보이지만 소개글을 같이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룰이었습니다. 음주 여부가 여행의 만족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저는 술을 꼭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술을 원하는 대로 먹으려면 대규모 파티 게스트하우스를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찐따력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 외 기준은 호스트가 너무 인싸면 안 된다, 술게임을 시키지 않는 곳,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 좋겠다 등등. 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세 곳의 게스트하우스를 선정했고 방문했습니다. 그것 중 무려 두 곳이 만족스러웠고 한 곳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을 여지는 충분하나 저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했던 두 곳의 게스트하우스에 후기 추천 영상을 만들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오마카세를 만들어주는 게스트하우스 106스테이, 두 번째는 호스트의 매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유로민박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촬영이 어설퍼 그림이 부족한 영상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 두 곳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꼭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느꼈던 좋은 점과 궁금해하실 정보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그래도 가끔 영화도 찍고 직업으로 영상을 만들던 영상 기술자 출신입니다. 저를 믿고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짜라란. 박태환 감독의 은희 엄마 구독과 좋아요.